유수방지대를 넣는 순간부터는 오! 와! 골보로 기니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이 차량은 볼보 XC70 차량인데 최초의 차량이 있고 당시에 차량 히팅을 한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었어요. 이 차량은 볼보 XC70 차량인데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계속적인 히팅을 해서 입고가 되었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을 체크하려고 하면 이 냉각수 라인의 압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어서 뚜껑을 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입고는 어저께 입고가 됐었고 오늘 그대로 놔둬서 압력이 좀 빠질 때를 좀 기다리려고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는데요, 점심. 네, 아직도 압력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현재 아직도 압력이 차 있는 상태고 그 헤드가스켓 플루이드 한번 헤드가스켓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가스켓 테스터기에다가 약품을 주입하고 조각을 냈어요, 선생님. 애인구예요. 이 친구합니다. 나이는 보기보다 좀 늙었어요. 여기 남아있는 가스가 다 나왔나 보네? 네. 완전히 열어봐, 그럼.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스가 남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구나. 시동을 걸면 빠르면 10분, 뭐 5분 안에 오바이트 한다고 하니까 시동 한번. 네. 볼게요. 응? 엔진은 D5 엔진, 디젤, 5기통 엔진. 없나봐 엔진에. 응? 지금 여기에는 또 차 있어. 엔진에는 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 물이 순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맹물 좀 넣어줘봐야 돼. 물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일단 헤드가스켓의 누설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누설이 없다고 봐야지. 악셀 한번 밟아볼까? 한 2000 정도만 한번. 어딨어? 와. 오! 근데 왜 이렇게 거품이 나와? 현재는 헤드가스켓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 버려. 섞여가지고. 네. 그 연장은 버리지 말고. 아, 네. 약품만 버려야 돼. 네. 그 비싸. 거품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냉각수에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지? 지금 차주분이 물이 조금씩 소모된다고 라디에이터에다 누수방지제를 넣으셨다고 하시는데 누수방지제는 근본적으로 누수는 방지할 수 있는데 작은 구멍들을 막기 때문에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항상 만드는데 그 이후부터 이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씨 어렵네 이거. 그거 안 버렸지? 예, 이거 안 버리더라고요. 그럼 세훈이 같은 경우는 버릴 것 같아서. 아. 그치? 안 버려요. 정말? 정말로요. 머리 자르니까 진짜 머리야. 제 나이로 보여. 아, 잘라야죠. 네가 나 형으로 보였었어. 아니에요. 준혁이보다. 일단 좀 보류. 모르겠다. 머리 좀 돌려봐야겠다. 두뇌 풀가동해야 되는데. 차주분 말씀을 들어보면 최초에는 냉각수가 줄어 들어서 정비소에 입고를 했었고 입고된 정비소에서 이제 냉각수 줄어드는 냉각수가 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누수방지제, 냉각수 누수방지제를 집어넣어놓고 일단 운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누수방지제를 넣는 순간부터는 이제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면서 냉각수가 오버히트를 계속 하는 증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증상이 발생이 된 거고, 저희들이 테스트했을 때 엔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일단 제일 처음에 조치한 게 서머 스택 교환, 그리고 이제 냉각수 탱크 교환.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그 누수방지제로 인한 라디에이터의 막힘이 아닐까 싶어서 라디에이터를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하고 나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제 히팅하는 문제는 없어져 있는데, 오버히트하는 문제는 없어졌는데, 냉각수가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증상은 계속 똑같이 발현이 되고 있었고, 라디에이터 교환 후에 약품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헤드가 고장난 게 확인이 되었었어요. 라디에이터 교환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힘든 헤드 교환, 헤드 가스켓 교환 작업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지금 남양주에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놈을 먼저 찾아봐야 돼. 빼면서 잘 봐. 초보가 작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돌멩이도 잘 안 먹어. 업! 지난번에 깨진 게 이건데. 지난번에 요거 깨진 거잖아요. 요거. 하우징. 이거를 철판떼기로 참 숨은 재주꾼들이 많아. 난 돈 줘도 못 하더라고 그런 거. 이거 물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치? 네. 물이 여기 떨어졌어. 여기 일단 또 죽어 씨발. 일단 터졌네 이거. 근데 여기는 약간 터진 건데 이거 배기가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치? 위에만 젖어있어. 응, 위에 젖어있고 여기 터졌어 지금. 이게 배기가스가 어쨌든 이 라인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터진 거잖아 지금. 여기만 그거로 지금 터졌네 여기. 여기 잼이 다 터지긴 했는데, 여기가 물이 바로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잘라져 있구나. 물이 조금씩 다니게. 조금씩 다녔구나, 여기.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어. 지금 터진 거는 요 라인만, 여기가 좀 심하게, 여기가 터졌어, 여기. 실린더는 문제 없겠지? 돌려볼까요? 아니야. 돌려봐요. 여기가 터지고 요 칼집 난 대로 물라인하고 이렇게 넘어다녔나봐. 지금 여기가 가스켓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적응 못해. 여기. 이거 맞지? 여기 터졌잖아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터졌어. 여기 이 자리.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터졌어. 여기 딱 여기서 여기까지 터진 거야.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터져서 배기가스가 일로 간 거야. 일로
길로. 그래서 물도 일로 넘나야 되는 거지. 맞아, 이 가스켓 터진 거야. 이거 히팅을 하면서 터진 것 같아. 이게 보면 저걸 넣었단 말이야. 누수 방지제. 자, 누수 방지제를 넣으면서 냉각수가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 절대 누수 방지제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 터진 거 맞죠? 2번이 젖어 있고 2번 피스톤이 약간 좀 깨끗해. 물이 여기도 넘어다녔어. 전반적으로 이쪽도 다 전체적으로 그러네. 이런 데도 지금 살짝씩 터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가스켓이 닿는 면은 여기가 까맣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 네. 여기가 지금 까맣잖아. 여기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잖아 여기. 이게 까마면 안 돼. 가스켓이 닿았는데 까맣을 리가 없잖아. 이 배기가스가 단 거야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근데 여기가 되게 얇을 수밖에 없어 이 라인 때문에. 여기가 특히 더 그렇고 요 두 개가 심하고 다 이 배기가스가 일로 갔어. 네. 지금 보면 아니 배기가스란다 물이. 가스켓 시키고. 이 가스켓이 종류가 10개예요 볼보니까. 볼보야 뭔가 여기 위에다 하나 볼보 파주려고. 아니 볼보 파주까지. 야 이거 좀 뛰자 이제 볼보로 바꾸자. 아니 볼보가 슬슬 전화들이 오거든. 볼보로 긴 볼보가 슬슬 전화가 오거든. 그래? 이 팀장이 이거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똥 밟은 거야? 분위기가 그건데 똥이야. 내 시력을 넣었을 때 이쪽 반대로 가는 거 끼니까 나한테 이쪽으로. 이게 수로가 물 받치는데 1cm 높이 있어가지고 튀고 흐르고 했는데 그랬나? 밑에 배수로가 이 정도 높게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히 안 차가지고 안 넘어가더라고. 여기 다 형광색이네. 네. 여기가 터진 적 없네. 여기 뒤집어도 여기네. 아까 열 때 조마조마 했어. 카메라에 잡히나 이게? 네. 형광색? 아, 잘 검게 잡혀요. 제가 찍었는데. 잡혀요. 제가 형광물질 많이 넣은 거 본 적 뽑아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형광물질 많이 넣었다고 내가 잔소리해, 그거. 아, 이거 멧돼봉을 갖다가 그냥. 잘못 넣어서 엄청 넣었대.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가스가 된대요. 가스가 부품이 이제 오늘 도착을 해서 수리수리만 정자 네? 넣고서 테스트하고. 정자요? 한번 걸어봐봐. 설망자이구나. 우는 거야?